제주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28일 오후 5시까지 제주에서는 702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1만 8천여 명, 위중증 환자는 4명이고 기저질환이 있는 55살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누적 사망자는 206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제주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600여 명으로 전주 대비 22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제주 시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실시됩니다. 제주시에 따르면 민속오일시장과 동서문 공설시장에 있는 점포 천여 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전대 전매 여부와 무단 점유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 사항이 확인된 점포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시정 명령과 사용 허가 취소 처분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추석 연휴 낚시 어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특별 안전 점검이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관내 낚시 어선업 신고 어선 92척을 대상으로 구명조끼와 화재 경보 장치 등 안전 설비를 제대로 갖췄는지, 낚시 어선 신고 확인증을 개시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1일부터 20일간 실시되고 제주자치도와 서귀포해양경찰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동물보호센터 포화로 인한 유기동물 안락사를 줄이기 위해 동물보호센터 확충이 추진됩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12억 원을 투입해 동물보호센터 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 매입을 진행 중이고 내년에는 제2동물보호센터를 추가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읍면지역 1,400여 가구를 대상으로 마당깨 중성화 수술을 지원하고 동물 등록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우도 돌카니 해변에서 진행되던 안전보강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제주시는 올해 5천만 원을 들여 우도 돌카니 해변 안전정비 사업을 추진했지만 일부 주민들로부터 침식 동굴을 메우는 것은 환경훼손 우려가 크다는 의견이 전달돼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공사를 중단한 제주시는 주민 의견부터 수렴할 계획입니다. 우도 돌카니 해변은 지난 2016년 낙석사고 이후 출입이 통제됐고 지난해 안전점검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와 정비사업이 추진돼 왔습니다. 제주 최초의 어린이 도서관인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 제주시가 이전 통보를 요구한 가운데 신임시장이 유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명삼 제주시장은 최근 설문대 도서관을 방문해 도서관과 경로당 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서관 이전 없이 현 위치에서 양측의 상생 노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제주시는 이른 시간 안에 관련 부서 담당자 등을 모아 대책을 논의하고 이해 당사자 등이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 알아봤습니다.